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트넘의 경기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토트넘 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얼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꼭 가입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유는 딱 간단해요.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지 티켓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토트넘 핫스퍼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티켓을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일단은 가입을 해야지 거기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격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이게 메뉴에 시즌 티켓 홀더가 있네요. 그러니까 시즌 티켓 홀더, 뉴 시즌 티켓 홀더, 그 다음에 원 핫스퍼 플러스 멤버, 그 다음에 원 핫스퍼 멤버, 그 다음에 제너럴, 일반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냥 시즌 티켓 홀더들한테는 19일, 9월 19일 11시, 오전 11시부터 9월 20일 오후 5시까지 먼저 한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뉴 시즌 티켓 홀더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24일 아침 10시부터 9월 25일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내려오죠. 원 핫스퍼 플러스 멤버들한테 9월 26일 이제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이분들도 오셔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밑에는, 그 다음에는 원 핫스퍼 멤버,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 티켓을 다 팔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스트 세일이에요. 여기 또 게스트 세일이에요. 이 게스트 세일이라는 거는 원래의 멤버들, 여기 보면 원 핫스퍼 플러스, 뭐 이런 멤버들 있잖아요. 시즌 티켓, 뉴 시즌 티켓, 원 핫스퍼 플러스 멤버, 핫스퍼 멤버들의 게스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손님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게스트들을 위한 그런 세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도 남았다, 그렇게 된다면 네, 일반 제너럴 세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 보면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으면 제너럴 세일. 근데 이 제너럴 세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 핫스퍼에 회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돈을 내요. 뭐 원하스퍼 멤버 얼마 내고 1년간 얼마 내는 그 멤버십 가입비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고, 이 제너럴 세일은 그냥 홈페이지 회원 가입만 돼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만 제너럴 세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빨리, 예를 들어서 인기 그 경기 같은 경우는 빨리 소진이 되잖아요. 빨리 매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사고 싶다 그러면 원 핫스퍼 멤버든지 원 핫스퍼 플러스 멤버가 돼야 되고요. 이번에 오늘 지금 조금 이따 하기는 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는 이미 제너럴 세일 가기 전에 다 경기가 매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티켓을 한번 사보도록 하죠. 일단 티켓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들어가면요, 나오고요. 카디프 시티, 이번 10월 6일 날 있을 카디프 시티와의 경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켓을 들어가면, 네, 여기 보면 회원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넘버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넣을게요, 이거는.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뭐 헬로 건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커밍 매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트넘 핫스퍼 대 카디프 시티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Choose My Own Seat라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러 표들이 많이 팔리긴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은 아직까지 시트가 가능한 거고, 이제 뭐 리미티드 시트 이렇게 있는데 41번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 자리가 남아있네요. 여기 보면 한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죠. 한 자리를, 네, 그러면 이게 40파운드, 어덜트가 40파운드가 나오게 되네요. 이걸 하나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 여기 나오죠. 한 개 마이 티켓이라고 나옵니다. 넘어갔어요.
혹시나 시트 뷰를 보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 자리가 이런 시야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Proceed to checkout. 이제 여기에 Select Payment Method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Debit and Credit Card로 가게 되고요. 이제 맞는 것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위에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Delivery 옵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Postage로 할 거냐, Printer에 통으로 할 거냐, Overseas Postage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Postage는 이제 집으로 배달을 받는 건데 영국 내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묵을 호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많이 하시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가 안 맞아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한 거는 프린트 앳 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프린트 앳 홈은 꼭 프린트를 하시는 게 편하세요. 프린트를 하시는 게 편하고 포스티지로 하면 그 배달 비용이 나오는데 프린트 앳 홈을 하면 이제 피는 없고요. 부킹 피가 있죠. 이게 제가 넌 멤버,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여기에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만 돈을 내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3.5파운드의 부킹 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3.5가 되고요.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리뷰를 하면 이쪽으로 보텀 핫스퍼 10월 6일 네 카디프 시티발 경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컴플리트 펄치, 아 여기에 이제 약간의 동의를 하시고요. 펄치스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토트넘 대 카디프 시티 해서 결제가 끝나게 되고요. 원래 지정하셨던 그 멤버십을 가입하셨을 때 지정하셨던 이메일로 이제 메일이 날아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메일이 날아왔는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왔죠. 제가 이제 PDF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해서 인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흑백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인쇄를 걸어놨거든요. 인쇄를 걸어놨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티켓이에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바코드를 앞에서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토트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회원가입의 등급을 높이면 높일수록 좀 더 빨리,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티켓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다라는 거. 대신 그거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돈은 더 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일자에 맞게 이제 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하면 돼요. 제가 했던 식으로 프린트 앳 홈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다라는 거. 이렇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뭐 다른 구단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티켓은 제가 제 지인이 부탁한 거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궁금증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